국토해양부가 독도 지리정보 사이트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 서비스를 앞두고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8일 시작하는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는 해방 이후 독도 측량의 역사와 수치 지형도, 독도의 지명, 동서양 고지도 등의 지리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명칭 공모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며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상징하는 명칭을 제안하면 됩니다. 접수는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에는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거나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